창세기 32장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다. 또 야곱이 분이엘에서 실험을 하다. 두 개의 소제목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중심되는 야곱의 감정은 7절이에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두려움과 답답함. 야곱은 겁이 납니다. 죽을까봐 겁이 납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몰살당할까봐 겁이 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20년 전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해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좀 흘려보내기 쉬운 1, 2절의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봤죠. 한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에 걸쳐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것을 볼 때 올라가는 천사들은 약속의 땅에서 야곱을 보호했던 자들이었고 이제 내려오는 천사들은 이동 중에 또는 이제 라반의 집에서 그를 보호할 천사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여하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그 임무를 끝낸 천사들은 다시 또 소환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이 일이 사닥다리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직 그 사닥다리 위에서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너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큰 때를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그곳 이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죠. 그럼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죠. 아, 그랬구나. 그때 그 의미가 이거였구나.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진친 곳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님의 약속과 달게 나를 보호해줬구나. 그래서 라반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큰 때를 이루었구나. 그래서 내가 목숨을 부지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감정이 지금 앞서요. 물론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두려운 걸 두렵지 않다고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요. 겁이 나는 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야곱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도 죽는다 하여도 로마서 8장 31절을 앞세우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참으로 이것이 신자의 전도법이요. 신자의 선포의 방법입니다. 신자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 나은 주님의 자비를 얻었기 때문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사형장에서도 생명이 꺼져가는 침대 위에서도 그런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인자를 바랍니다. 야곱은 아직 이런 모습이 없어요. 주님과 그분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이럴 때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을 앞세워야 되는데 말이죠. 어떤 분이 세어보셨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바로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명령이 자주 반복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그래요. 나는 두려워요. 내 노년이 비참할까 두려워요. 나는 두려워요. 큰 병이 날까 두려워요. 나는 두려워요. 우리 식구들과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요. 나는 두려워요. 그냥 이렇게 끝나버릴까. 나는 두려워요. 경제적인 부담 까닭에
내가 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요. 누가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요. 우리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죠. 성적이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살이 찔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두려워하고, 온갖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나눔도 잘 못하게 되는 거라고 C.S. 루이스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자는 두려움을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실질적 방법은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내게 그렇게 두려움이 느껴지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가슴은 뛰어요. 손은 바르르 떨리고. 그래도 아니야! 주님 약속하셨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마귀가 공격해도 물러가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하여도 주님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어찌하든 도와주실 것이고 어찌하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이게 실제적 방법이 돼서 실제로 안 두려워져요. 처음에는 좀 두근거리는데 가보니까 사라져요. 버틸만 해요. 확신이 들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실질적 방법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근심하지 않는 실질적 방법은 근심하지 않는 거고, 믿음을 키우기 위한 실질적 방법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 부족해요. 얕복, 뭐 시내죠. 얕복강가에서의 씨름 전에 이미 기도를 하는데도, 물론 이 기도 자체가 좋죠. 고난이 그를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하나님은 안 불러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주의 은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크게 이루었으니 이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기도는 하는데 나의 하나님은 안 불러요. 아니, 그렇게 주님을 경험했는데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겠죠.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이와 유의 관계 될 때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세요. 인도하세요. 사랑으로 설복시키세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볼 때마다 참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얼마나 성경이 현대적인 문서인지 깨닫게 돼요. 현대인들은요, 그렇게 많은 기술의 발전을 누리고서도 아직도 두려워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물론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두려움 까닭에 오늘도 이리저리 허둥대고 있습니다. 돈에 기대고 기술에 기대고 사람에 기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죠. 체스터턴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단한 번도 기독교적인 적이 돼본 적이 없고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비참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기도를 드리고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서도 비록 부족했지만 그는 여전히 책략에 의존합니다.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러니까 그는 이제 이틀 밤을 샌 거예요. 얕복강가에 씨름까지 말이죠. 때를 나눕니다. 그래, 자기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의 화를 하나씩 하나씩 누그러뜨리게 하려는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야곱이 네 몫을 정하라 할 때, 그렇게 가지 세워놓고 그런 책략에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좋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홀로 남은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야곱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를 성육신전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로 봅니다. 성자 예수님으로 보는 거죠. 드디어 기도하게 됩니다. 이틀 밤에 걸쳐서 기도하게 됩니다. 놓아주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이전까지 책 이야기에 의존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은 두려워하는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런 모습을 전에 보신 적 있나요? 20년 만에.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을 때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비록 제 눈에 볼때 제가 복을 받지 못할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그 의무들은 감당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 보고 싶어요. 그가 라반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기도했단 말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를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라반의 꾀를 꺾어주십시오. 근데 그는 여전히 책략에 의존해요. 그러나 이제는 의존할 책략이 없습니다. 재산을 다 떠나보내고 몸뚱이만 남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앗아가신다 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는 지혜를 배웠다면 당신은 응답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없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재난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드디어 기도하고 야곱이 매달리니 그가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확신을 가졌으나 다리를 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쳤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가시가 생겼어요.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엉덩이 뼈가 위골되었으니 뛸 수도 없다고요. 이제 두손 들고 항복한 사람이 됐어요. 속이는 자에서 항복한 자가 됐어요.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고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려고 우리 앞에 오실 때,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놓지 마세요. 잡고 놓지 마세요. 저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안 끝낼 때가 있어요. 계속 회중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에게 손을 내미시고,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시라. 정상적인 설교법이라면 하지 않아도 될 방법이에요. 근데 그 구령의 열정이 어떻게든 지금 주님께 매달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방점은 야곱에게 있지 않아요. 그가 좀 나아졌긴 했지만 아직도 두려워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타나시는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먼저 손 내미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믿음 꺾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신절할 할지라도 한숨 푹 쉬면서 이게 뭔가 할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니, 주님 먼저 내 앞에 나타나시니, 먼저 손 내미시고 말을 걸어주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비록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앞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